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아침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섭섭했는데, 오늘부터는 정부 시책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고 있고, 또 모든 시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협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침 대화는 더 넓게 더 크게 대면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사는 인사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오늘의 중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이 중국 천하통일을 하고 그 체계를 갖춘 것이 한나라로 넘어와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차이나도 진나라가 친이란 말을, 그것이 속으로 넘어가서 나라는 게 붙어서 차이나가 되고, 이러한 진나라가 사실은 전국치룡 진초연제 한유제 일곱 나라 중에서는 제일 뒤처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 쪽에 있는 나라는 진나라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문명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런 진나라가 어떻게 해서 통일했는가? 무력만 가지고 됐을까? 그렇지 않죠. 학자들의 통일된 이야기는 사람 때문에 됐다고 그럽니다. 사람 때문에. 자기네가 그렇게 뒤처진 것을 자각하고, 그러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인재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걸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훌륭하고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은 귀천, 귀하고 천한 거를 무시하고 내 나라 사람이냐 내 나라 사람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객경, 진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벼슬한 사람이 진나라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점점 커져가니까 그 옆에 있던 한나라가 적은 나라인데, 진나라가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니까 정국이라는 사람, 수리에 밝은 사람을 진나라에 보내서 수리사업, 토목사업을 일으킵니다. 지금은 모든 기구가 되어 있지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토목사업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흔들리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조정에서는 남의 나라에서 온 놈들이 벼슬을 하는데 벼슬까진 몰라도 니들이 간첩질을 해? 이건 다 내쫓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시황도 할 수 없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벼슬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의 모든 정책을 내놓는 이사라는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그게 유명한 축객서라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는 것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아서 높은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하해가 깊다는 것은 세류, 요만한 흐르는 물도 버리지 않아서 깊어지는데, 왕은 국민을 버리지 말고 품어야 그 덕이 밝아진다. 그 내용 중에 있어요. 우리 세월문화재단에서 해불양수라는 말은 제가 거기서 따왔는데요. 그래서 이사를 비롯해서 그 객경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벼슬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목사업을 하러 온 정국이라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것보다는 그 토목사업의 운하, 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허든 거를 시킵니다. 시켜서
300리가 되는데 지금도 정구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나라는 아주 실체적이어서 실용적이어서 국민에게 좋은 거라면 뭐든지 응용하고 포용할 수 있었다. 요새 젊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진나라의 재상이 2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7사람이 외국 사람이에요. 객경이에요. 그리고 17사람 중에 9사람이 평민이에요. 평민 출신입니다. 그 중에는 백정도 있어요. 이건 신화가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그 백정, 보통 사람들이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것이 진나라를,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기초가 됐습니다. 또 하나, 진시황이 죽습니다. 배랑 안에. 그 당시 고속도로를 통해서 중국을 5번씩이나 윤회하는 그런 사람이 배랑 안에 죽으니까 진나라가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은 진시황은 아들이 20인데 막내 아들 호해라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인데도 만리장성을 쌓게 하고 궁성을 더 크게 넓게 짓고 국민의 어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법률이 잔악해서 사람을 성 쌓는 데 보내는데 그 시기에 닿지 못하면 늦게 왔다고 해서 죽이는. 그래서 진승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사람인데 사람을 끌고 가다가 장마가 와서 늦게 가니까 늦게 닿게 되니까 야 우리가 늦게 닿아서 죽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진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다가 힘이 모자라서 죽거나 이왕 헐 바에는 남자로서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깃발을 듭니다. 그 깃발 내용은 황후장상의 시가 어디 있느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때 이야기로서는 뭐 너무나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천하에 많은 젊은 영웅들이 글로 다 모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군사의 전문가 한신, 또 항우. 항우가 그때 24살입니다. 한신이 21살이고. 유방도 뛰는데 유방은 그때 47살이에요. 진시황보다 3살 어립니다. 이런 젊은 영웅들이 전부 그 기치 안에 들어서 다투는데 이 진승이라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어서 장초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6개월 만에 망합니다. 그러나 이게 쭉 가면서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움을 하는데 둘이 한 5년간 자웅을 다룹니다. 그런데 유방은 항우한테 싸움을 할 때마다 져요. 어느 정도로 지느냐, 팽성이라고 있습니다. 천하라에. 그게 황후의 본거지예요. 거길 유방이 60만 대군을 끌고 들어가서 성공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황후가 뿔이 나서 3만의 정예군을 끌고 유방의 군대를 쳐버립니다. 그때 유방이 포로가 될 뻔했고 유방의 아버지와 처가 포로가 됩니다. 싸울 때마다 져요. 옆에 한신이 없으면 져. 그런데 천하는 누구 손에 들어갔는가? 유방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 황후한테 안 가고 백전백승으로는 황후한테 안 가고 유방한테 갔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황후 옆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도 챙기질 못해요. 그런데 유방은 나이도 좀 들었지만 주위에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황후를 이깁니다. 사마천 사기가
사계 사마천이 한 말 중에 항우가 오만하고 자만해서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기고 다 하는데 하늘이 나를 버려서 지는데 어쩌란 말이냐. 죽을 때까지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천의 지도자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신데 겸손하고 사람을 찾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풍토가 되지 않으면 남을 모략하는 데서부터 내 이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개발하고 나를 일깨워서 내가 남의 앞에 서서 떳떳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기름으로써 나라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폭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오직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국민의 민족의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애하는 인간에게 물고기 올림이란 주제로 말씀하여 주실 분은 황선도 국립해양생물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은 지난 30년간 바다를 누비며 때로는 거친 파도와 배멀매에 시달리고 질척대는 갯벌에 가서 고생하면서도 우리 바다의 생태계 복원과 사라진 물고기가 돌아오길 기대하며 바다 물고기를 연구해온 물고기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 황선도 관장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그 방역 그 수칙에 강사하는 사람 마이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자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더라고요. 마이크가 아침에 또 아직 잠도 안 깼는데요. 예, 네, 제가 마이크 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개 과학자의 한낱 물고기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 새벽잠을 다 마다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지용택 이사장님 눈이 저렇게 초롱초롱한 걸 보면서 이렇게 인천의 지도자들께서 한꺼번에 이 자리에 모여주신 것이 인천의 발전과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빠른 멘트를 좀 하나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는 보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 또 기관장들 또 사회 각층에 계신 지도자들이신데요. 늘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저도 기관장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가게 되면 대부분 엄숙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저놈이 뭐가 틀리나 이런 걸 쳐다보는 보통 그런 형태인데 제가 오늘은 조금 외람되게도 좀 웃기면서 아침잠을 좀 깨워드리는 식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저 친애하는 인간에게 물고기 올림은 제 가장 최근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모 신문사에서 와서 저를 이제 커버 뭐 이렇게 기사로 쓴 인터뷰에 쓴 내용의 제목인데 이 제목이 너무 제가 요즘 소위 물고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비슷해서 제목에 강연의 제목으로 좀 뽑았습니다. 자, 여기 서로 계신 분들은 다들 지인들이시고 친구분들이죠. 물론 당파에 관계없이 다들 지인이고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저 장어가 오랜 친구입니다. 여기 또 스님들도 와 계시는데 이렇게 좀 먹는 얘기가 좀 나오게 생겼습니다. 살생 얘기가요. 뭐 다들 아시죠. 장어가 얼마나 스태미너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저거는 뭐 제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선운사 입구에 장어 많이 파는 그 식당들 앞에
굳뚝하게 서 있는 겁니다. 풍천장어의 비밀, 뭐 누구나 이제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선운사 앞에 있는 강이 풍천이다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는 틀린 거죠. 인천강입니다. 여기 인천의 그 인천강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한자 의미 같은 인천강입니다. 그러면 풍천은 무엇이냐? 바람 풍자에다가 내천자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곳이 풍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과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비열이 좀 달라서 다시 말하면 뭐 저기압, 고기압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곳에 풍천이 있고 그 풍천에서 나는 장어를 풍천장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면서 근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 다시 말하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 또는 강어귀 또는 영어로 estuary라고 하는데 왜 장어가 있느냐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고양시가 있죠. 소위 우리가 일산이라고 부르는 그 고양시에 가면은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이게 고봉하고 덕양의 앞자 뒷자를 따서 고양시인 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그 행주산성에 가면 역시 이렇게 또 장어 마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어귀 또 강이 또 바다와 강이 또 민물이 만나는 요쯤에 늘 이렇게 아까 선운사 쪽에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저 한강 어귀에 해당하는 일산 그 앞에 가면 또 이렇게 행주산성에 장어 마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데 장어 마을이 생기는가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과학적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드셔보셨죠? 양념장이나 고추장이나 소금을 이렇게 발라서 먹는 장어의 요리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기내식에도 나옵니다. 우리만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페인, 영국, 덴마크, 일본 다 이런 장어를 즐겨 먹습니다.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어느 분께서 오셔서 자산어부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자산어부에도 장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장어는 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긴장자에다가 물고기어자일 뿐인데도 해만이라는 이름으로 해대리라는 이름으로 견알이라는 이름으로 자산어부의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뱀장어,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뱀장어와 붕장어, 안하고라고 여러분들 회로 드시는 붕장어와 그리고 여수 쪽에 가면 하모유비끼라고 해서 하모라고 부르는 갯장어가 구분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정약전 선생이 장대라고 하는 그 섬사람 하나를 데리고 어떻게 이런 걸 구분했는가가 현대 과학으로 재조명을 해봐도 굉장히 훌륭한 관찰력이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재밌는 건 여러분들 끝나고 이렇게 찬바람이 부르는 이런 시기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포차에 들려서 한 번씩 소주 한잔 할 때 기가 막힌 안주가 꼼장어라는 게 있죠. 이 정도 되면 네 라는 대답도 가끔 하시는데 여전히 기관장들이라 부부개가 무겁습니다. 꼼장어는 사실 나머지 말씀드렸던 경고려류 뼈를 단단하게 갖고 있는 물고기하고는 다른 원구류입니다. 원시 입을 갖고 있는 다른 종입니다. 하지만 다 길기 때문에 그냥 장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뱀장어가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건 동부가 뱀장어고요. 뭐 미국 쪽에도 뱀장어가 있고 유럽 쪽에 앙귤라, 앙귤라 로스트라타, 앙귤라 자포니카 여러 또 열대 지방에도 뱀장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소위 우리 이 해변에 우리 바닷가에 사는 또 우리 민물에 사는 이 앙귤라 자포니카라고 하는 동부가산 뱀장어가 먹기는 가장 맛있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뱀장어가.
그래서 우리만 뱀장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영어권에서는 일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운악이라고도 부르고 중국에서는 만리 또는 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자, 이 뱀장어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떠느냐라고 하는데 정말로 관심을 가질 만한 해양생물입니다. 뱀장어가 신비로운 생물이다, 소위 미스테리어스한 생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뱀장어만 유독 그렇게 부르느냐가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뱀장어의 생활사입니다. 알부터 나서 어떻게 커서 어디에 사는지를 보시면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여기는 이만큼 쯤은 바닷물입니다. 이만큼은 민물에 사는 겁니다. 알은 바다에서 나서 이렇게 대나무 이파리처럼 넓적한 형태의 뱀장어, 댄잎뱀장어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변태를 해서 실뱀장어 같은 형태로 와서 우리나라 하구에 들어오고 그것이 점점점 커서 민물에서 황뱀장어, 옐로우리라 하는 우리가 민물장어라 합니다. 민물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민물장어를 보시게 되고 점점점 겨울이 되는 지금부터 좀 더 추워지면 은뱀장어 요 배때기가 이렇게 은색을 보이면서 하구에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왜 지도자층의 여성분들의 비율이 이렇게 적습니까? 예? 더 많이 여성분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다 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좀 리액션이 되기 시작하네요. 잠도 깨지죠? 자, 지금쯤이면 여성분들이 이제까지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셨던 것처럼 김장철이 돼요. 김장철이 될 때 요즘은 남성들도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김장을 도와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배추를 밭에서 뽑아와서 바로 고춧가루 버무려서 김치를 만드나요? 아닐 겁니다. 그 앞에 한 번 더 과정이 있어요. 소금을 단뜩단 푸른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넣어서 숨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죠. 물을 빼고. 마찬가지로 민물과 바닷물, 소금의 농도의 차이가 달라요. 그냥 수돗물 나온 거와 거기에 소금을 탄 거에 염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탱탱했던 배추가 쭈글쭈글쭈글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삼투압 조절을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라서 지금 뭐 이렇게 사우나를 자주 갈 수는 없지만 탕 속에 한참 들어갔다 나오면 손 여기 지문 있는 데가 쭈글쭈글쭈글해지죠? 그게 물이 삼투압 조절이 다 안 돼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몸에 고장액에서 등장액 뭐 이렇게 저장액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삼투압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은. 그걸 저 뱀장어가 한다는 거죠. 바다에서 민물로, 민물에서 바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 염쇄포, 뭐 사구체 이런 걸 통해서 삼투압을 조정한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 기작을 알기 시작한다면 알고자 한다면 해양생태학의 3학점짜리 한 학기는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향은 없으시죠?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왕복성 어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연어, 여러분들 연어 회도 가끔 잘 드시죠? 초밥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연어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는 않죠. 연어와 뱀장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로 다릅니다. 소화성은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고 강화성은 바다에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뭐로 보냐면 어디서 산란했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어는 남대천, 양양의 남대천에서 산란한다는 것은 테레비 다큐멘터리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란을 강에서 하고 다시 알이 나서 그게 커서 바다로 갔다가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거꾸로 모천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엄마가 살았던 그쪽으로 엄마가 자기를 낳았던 그쪽으로 온다 그래서 모천회우라는 말을 쓰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역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강오름입니다. 강을 따라 올라오는 거. 근데 뱀장어는 반대입니다. 산란을 어디서 하느냐? 바다에서 하고
그게 아까 댄잎뱀장어, 실뱀장어 변태해서 민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왔다 거기서 어느 정도 커지면 다시 바다로 산란하러 갑니다. 이것을 강내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모천해운은 아닐 테고 그럼 고향방문인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인문학자들 계시면 좋은 용어를 하나 저한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삼수압조절을 통해서 하는데 보통 성장을 보면 5년에서 7년이 된다고 이렇게 교과서에는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17년생까지 발견을 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민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뱀장어를 민물에 사봤기 때문에 민물장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으면서 산란하러 다시 내려가는 이 뱀장어의 생활사를 제가 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란하러 어딘가 산란장을 바닷속으로 찾아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닭이 자손을 번식하려고 한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6개월을 먹지 않고 간다는 사실. 여기 아이를 낳은 어머님들은 그 산모의 산통을 여기서 기억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산란장 대부분 인터넷 쳐지면 지금도 필리핀 옆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롱롱하고 아주 오래전에 과학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세세에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고 계시는데 꼭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증을 안 하니까 자꾸만 세상에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과학자의 시선은 항상 모든 팩트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자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이 만약에 그런 과학자의 사고력이 사고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젖어든다면 이 사회는 훨씬 더 거짓보다 참이 진실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 산란하는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 세대에서는 사실 신혼여행을 제주도나 설악산이나 경주쯤 가셨지 그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젊은 세대들은 많이 가던 곳 중에 하나가 괌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남태평양 어딘가 괌이라는 데가 있죠. 이게 그 괌입니다. 괌 옆에 마리아나 트렌치라고 해서 해구 바닷속에 아주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게 만 몇 미터가 넘으니까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있고 그 해구 옆에 씨 마운트라고 해서 또 산맥이 하나 쑥 산이 올라서 있어요. 백두산보다 히말리아산보다 더 높은 산맥이 올라와 있죠. 이 해산 산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다 지금 산란한 장소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냐? 가서 잡아봤으니까요. 알을 잡아봤으니까요.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알겠는데 한국에서 일본에서 조사를 하려고 필리핀 지나서 북적도 해류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괌 근처까지 가서 저 해산을 찾아내고 그 위에서 뱀장어의 알을 찾아내는 일을 과학자들은 합니다.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안 줘서 그래요. 과학자들한테. 자,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런 4월에서 8월 사이에 수심 160m 되는 곳 해저산의 산봉우리겠죠. 거기서 달이 없는 금밤에 컴컴할 때 얘네들도 부끄러운 줄 아나 봐요. 사랑이 왜 부끄러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잘못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옐로우 비디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금은밤에 사랑을 해서 딱 그 시기에 그걸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금은밤에 하는지 보름밤에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동경대학교 해양연구소 ORI라는 데가 있는데요. Ocean Research Institute. 거기에 측간부대 교수팀이 20년 동안 일본 정부의 돈을 받아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필리핀 마리아나와 요 사이에서 산란장이 있었다고 처음에 네이처에 냈는데 그거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그 뒤에 다시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요게 여기가 지금 산란장일 겁니다. 요 배 위에서 이렇게 배 위에 브릿지라는 데서 이렇게 쳐다보면 요게 산란장인데 참 망망하지 않습니까? 저 망망대에서 뱀장어의 요만한 알을 찾겠다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이리에 밝으면 안 됩니다. 좀 무식해야 됩니다. 묻어내야 됩니다. 엉덩이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묵직하게 앉아서 저런 짓을 하죠. 이런 ICMT라고 하는 저층 어구 또는 채집기를 이용해서 끝없이 채집을 해서 거기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2006년도에 그 뒤에 일입니다. 3일 된 난항을 가진 이렇게 알에 알을 갖고 이렇게 새끼의 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난항이랍니다. 난항을 가진 자원 어린 치어를 발견했고 2008년도에는 알을 품은 성어를 발견했고 2009년도에는 알과 성숙한 어를 다 같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또 네이처에 퍼블리시 됐는데요. 2006년도에 하코마우를 타고 요 승선조사에 한국인 과학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걸 찾아냈느냐? 지금부터 그 과학적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제 이 정도 연세가 되면 좀 어리가 어지러운 이석증이 가끔씩 옵니다. 그 이석하고는 이름은 같습니다. 귀자 돌석자. 하지만 저 이석은 경골어류 뼈가 있는 물고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석증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만 그 기능, 펑션은 같습니다.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평형기관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링이 보이죠? 나무나이테처럼 태가 보입니다. 이 태가 하루에 하나씩 생기는 거, 이게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생기는 거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좀 한번 봐보세요. 뱀장어 요만한 게 하나 있다고 치면 거기서 이석을 뽑아내요. 얼마나 작을까요? 그 이석을 뽑아낸 거를 그걸 또 갈아서 그 안에 나무나이테를 세봤더니 하루에 하나씩 생기는 거를 카운트, 셈을 해야 됩니다. 개수를 세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저 같은 제 전공이 이건데요. 제가 쫀쫀한 인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태어나기는 아까 항우장사나 유방 같은 호방한 사람이었는데 이 과학 일에 종사하면서 쫀쫀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이 정도면 좀 웃어주기도 하는데. 자, 실제로 볼까요? 이거를 CT를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머리고요. 눈이 있는 자리고요. 한 쌍, 두 쌍, 세 쌍의 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작은 물체지요. 그거에서 뽑아내서 저런 거를 조사를 합니다. 자, 이것이 또 재밌는 걸 보면 막 태어났을 때 3.6mm의 뱀장어 새끼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넓은 망망대에서 아까 그 그물을 끌어가지고. 근데 이게 25일이 되면 10.6mm가 되고 50일, 100일, 150일 되면서 점점점 모양이 넓적하고 커지면서, 커지는 건 당연히 크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니까 커지는 건 맞는데 넓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64일쯤 지나면 266일부터 268일쯤 되면 다시 원톤형으로 가늘하게 변태를 합니다. 모양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그 당시에도 이걸 발견했나 봐요. 이걸 렙토세팔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 뱀장어하고는 다른 종류야. 너무 모양이 다르니까 다른 종류야 라고 말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대나무 모양을 닮았다 해서 댄잎뱀장어라고 제가 이름을 우리 저 연구진 이름을 붙였었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이 정도 되면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아까도 보니까 강화도에서 오신 높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죠? 강화도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강화도에서 수로를 성모수로라 있는데 보면 봄철에 무슨 배가 떠서 모기장 같은 그물을 늘쳐놓고 한없이 기다렸다가 물때가 되면 한 번씩 끌어올리는데 그게 뭐냐면 실뱀장어를 잡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럼 모든 서해안 쪽 남해안 쪽에 올라오는 모든 하구에는 고시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실뱀장어가 올라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드렸던 얘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괌이고 괌 옆에 산란장이고 북적대해를 타고 올라오면서 필리핀 옆을 지나서 대만 옆을 지나서 이렇게 큐슈 여기가 오키나와가 있고요. 오키나와 불 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죠. 태평양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회유를 합니다. 실뱀장어가 이게 무려 3,000km가 됩니다. 얼마만큼 근 1년 동안 그 댄잎뱀장어가 실뱀장어로 바뀌면서 어디서 요 대륙붕 사면 대륙 사면 쪽에서 실뱀장어가로 변태되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 서해안 여기 지금 인천쯤 있겠죠? 여기 금강이 있고 여기 영산강이 있고 여기 섬진강 낙동강이 있습니다. 여기 한강이 있고요. 이런 시기가 조금 다른데 5월에서 몇 월달까지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걸 여러분을 잡는 거죠. 이런 실뱀장어 형태겠죠? 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실뱀장어 뭉특이죠. 몇 마리 잡은 걸 모은 거죠. 이 실뱀장어 한 마리가 한때는 얼마였었느냐? 7,000원이었습니다. 실뱀장어 한 마리가 7,000원, 10마리면 7만원, 100마리면 70만원.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하룻밤에 그 정도 잡으면 뭐 100마리 정도는 뭐 충분히 잡았었으니까 한참 잘 나올 때는 어민들 수확이 꽤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글쎄요. 글쎄요. 지도 한번 볼까요? 워낙 안 나오니까 사이테스 종인가요? 그래서 국제 IUCN 사이테스 종이군요. 그러니까 IUCN의 멸종위기 등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테스 종에 무역을 할 수 없는 종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만큼 멸종위기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7,000원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한 마리에.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외국의 어느 블랙마켓에서 불법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걸 왜 갖고 오느냐? 결국은 그걸 양만장, 이건 양식이라고 안 합니다. 뱀장어 만자 써서 양만장이라고 하는데 양만장에서 키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물고기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민물장어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실뱀장어를 가지고 양만해서 여러분이 드셨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걸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블랙마켓에서라도 갖고 온다는 설이, 저는 여기서 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EU, 유럽연합에서는 그래서 뱀장어 업 규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양수산부 출신의 관료도 계실 겁니다만 그게 해양수산부의 정책만 잘못돼서 그랬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민들은 떠다니는 것이 돈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게 7,000원인데 그걸 안 잡을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또 정책의 디테일함이 부족함 뭐 여러 가지 또 그걸 서포트해 줄 만한 예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아직은 성숙되지 못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뱀장어가 고갈된 상태죠. 그래서 그만톤 싱어는 다 어디로 갔나라고 하는 수필집 있는데 저는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만톤 장어는 다 어디로 갔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산 뱀장어, 동북아산 뱀장어, 미국산 뱀장어 이렇게 있는데 1950년대부터 자료를 찾아봐서 한 90년대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뱀장어의 어획량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이후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뱀장어가 잡히질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고관대작을 모아셔놓고 제가 왜 한낱 뱀장어 얘기를 하느냐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뱀장어가 안 잡히는 이유를 여러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봤겠죠.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요즘 말하는 기후 변화, 더 심해서 기후 위기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남획 너무 많이 잡았는지 오버피싱 됐는지, 아니면 서식처가 오염됐거나 서식처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뱀장어가 분명히 바다에서 민물 강으로 올라오려면 강 어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하구 물 하자에다가 입구자를 쓰죠. 그래서 하구 강 어귀인데 거기에 뭐가 구조물이 생겨서 못 넘어가게 만들어요. 얘는 생활사가 넘어가서 민물에 가서 살아서 성장을 하고 다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막인 장벽이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양식 많이 하는 것처럼 어미 갖다 놓고 거기서 알을 부화시켜서 그걸로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죠. 어디가 제일 먼저? 딱 일본 같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74년부터 뱀장어 인공 부화를 훨씬 전부터 했겠죠. 그래서 성공을 했고 요거에 투자된 예산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저거 하나를 부화시키는데 들였던 돈이 40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완전 양식이 됐습니다. 완전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미가 알을 낳게 만들고 그 알이 커서 다시 어미가 돼서 다시 알을 낳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미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양만장 안에다가 어미 한 마리를 놓고 그걸로부터 계속 재생산을 내는 것. 거의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을 완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게 무려 30년, 40년이 넘었죠. 그런데 여전히 10만 마리 이상의 상업적인 양식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조차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4년도에 2000 이렇게 커져는 것을 실제로 사진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소위 구라가 아니고 사실 실체입니다. 이게 논문에 나온 거니까요.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약사 빠르죠. 남의 것 잘 벤치마킹 해오죠. 그 기술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2016년도에 완전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그 아까 일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짜장면 집에 갔을 때, 아 죄송합니다. 중화 요리 집에 갔을 때 절대적으로 그 안에 그 요리를 하는 그 부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그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는 기법이 다들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런 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정말로 살아남는 재주가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 그분들이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고 그분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를 벤치마킹한 거를 다시 성공해서 2016년에 완전 양식까지 했는데 여전히 이것도 10만 마리 이상을 상업적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공부화를 해가지고 뱀장어를 증대시키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던 기후변화, 남핵, 파괴, 서식초 파괴, 그러면 그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물 뱀장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다음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끔 텔레비에 보면 이게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전문가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외에 다른 표현을 하면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왜? 기후변화가 생겨서 그것이 생물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몇 단계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밝히는 과학적 근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은 근거 없는 건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걸 리뷰를 하기 때문에요. 같은 동료들이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틀린 말을 한 거야, 제가 옳지 않은 말을 한 거야,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한 거야,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고는 정말 전 국민이 교양처럼 알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과학자지만 제가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교양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nobody knows,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버피싱. 어민들한테 아까 얘기했죠. 한 마리에 7,000원인데 그것이 100마리, 1,000마리를 막 돈이 떠다니는데 그걸 잡지 말라고 불법업이라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분들은 생존 투쟁을 해서라도 저걸 잡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서식초 파괴. 대충 뭐 이런 데가 뭐 인천에 있는 바닷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업단지, 그러니까 임해공업단지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인천이죠. 경제성장 시기에 굉장히 인천을 또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원동력인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부 여당 또 야당 정책적인 서로의
갈등이 있어도 그건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많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가능할까라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말 못하는 물고기 이석을 뽑아서 그 물고기의 산란장과 산란 시기를 찾아냈는데, 아 그건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산란장이라고 최종적으로 놓고요. 우리가 여기 일본 동경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물을 끌어봅니다. 여기다가 뱀장어가 한 이만한 게 잡혔어요. 이만 또 끌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지그재그 지그재그 끌어봅니다. 여기 조금 더 작은 게 잡혔어. 조금 더 작은 게 잡혔어. 또 조금 더 작은 게 잡혔어. 또 적은 게 잡혔어. 나중에 보니까 그 알이 잡혔어. 저기서 여기까지 300km를 지그재그 하면서 30년 동안 조사해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이석을 뽑아내서 얘가 며칠 된 거야 라는 걸 우리 찾아낼 수 있죠. 이석에서는 왜 그게 며칠 됐는가 가능하냐. 솔라 에너지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이 빠를 때와 성장이 늦을 때 나무나이테 밑둥 잘라보면 나무나이테 있는 것처럼 여름과 겨울이 한 번씩 교대가 돼서 나무나이테가 생기죠. 그건 다들 아시죠. 이제 상식적으로 저 이석에도 1년에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 성장과 멈춤이 일어나는 것이 1년이라는 사이클만 있나요? 하루 낮밤도 있지 않습니까? 낮밤에도 저기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데일리 그로스 인크리먼트, 일일 성장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서해안의 조차가 7m에서 9m라고 하죠.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빠져나가고 여기 하루에 두 번씩 반복하죠. 그래서 저걸 더 자세히 아주 아주 고배율 현미경으로 보면 하루에 네 번 그 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밀물 때 들어오는지 썰물 때 들어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끝을 보고. 그래서 제가 저기 스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스님들 중에서 굉장히 학식이 높아지시면 인간들이 말하는 그 사주팔자도 주역을 통해서 보시죠. 예. 뭐 꼭 스님이 아니셔도 돼요. 또 뭐 그런 주역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재미삼아 보셨을 거고요. 사주팔자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생년월일 시를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걔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뭐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거를 뭐 찾아내겠죠. 제가 사람의 사주팔자는 볼 줄 모르는데요. 물고기의 사주팔자는 볼 줄 압니다. 왜? 생년월일시를 제가 이석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하하하하하. 우습죠? 우습죠? 한번 웃어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경건하십니까? 자, 실제로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을 보니까 해비테트, 그러니까 서식처가 망가진 비율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몇십 년 동안 2010년도 자료지만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76.8%가 망가졌어요. 동북아 요 몇 개 국가들의 연안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척을 해서 거기다 공장을 임해 공단을 생겨서 인간이 그거로부터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지금부터 뱀장어로 빙의했습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내 서식처 없어진 겁니다. 전만큼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 하구가 대부분 서해안 쪽, 남해안 쪽으로 동고서저니까요. 동고서저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임해공업단지입니다. 왜? 물을 끌어 써야 되니까요. 냉각수로도. 그죠? 공장에서. 자,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안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구가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양만장수입니다. 양만장이 이쪽으로도 많이 분포되어 있죠. 이쪽 동고는 별로 없죠. 뱀장어가 동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쪽은 연어가 양양내수면이나 뭐 울진 무슨 강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고요. 이쪽 서해 남해 쪽으로만 주로 오죠. 뱀장어가. 그런데 대표적인 거로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서천이고요. 금강 하구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자랑하셨던 33km 전 세계 최고의 간척 사업을 위한
방파제를 만들었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텔레비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가서 테이핑 커팅 하셨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연안 가척 사업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금강하부독 물론 이걸로 염매피해도 막아야 되고 저 민물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자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어업인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때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아까 말했던 네 가지 가설 중에 뭐래도 될 수 있는 것부터라도. 뱀장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 맛있는 뱀장어 먹방하는 그 맛있는 뱀장어 하나라도 먹기 위해서요. 자 그럼 저는 어디에, 제 같은 쪼잔한 인간은 아주 작은 스케일의 대안에 눈을 뒀습니다. 뱀장어가 못 올라가기에는 그 댐이 있다면, 뚝이 있다면 뱀장어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 피시패스, 피시레더 그거라도 좀 적당하게 생태적으로 개선해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금강하구뚝에 있는 기존의 어도입니다. 물살이 얼마나 센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이 있고 이렇게 물살이 세고 이렇게 졸졸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어도입니다. 잘 보십니까? 이 뱀장어 있는 거예요? 여기엔 뱀장어 여기 기어 올라가죠? 보입니까? 다큐멘터리 찍을 때 같이 찍었던 건데요. 여기서 끝났는데 사실은요, 그 다음 장면은 톡 떨어져서 물에 빠져나가, 쓸려나갑니다. 저거 하나 올라가는 게 저렇게 어려워요. 근데 아까 어도? 거기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도 학자들 출신들이 꽤 계실 텐데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해요. 왜? 그때가 제일 선진국이 미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도를 받겠죠. 근데 그거는 미국은 뱀장어가 많이 먹는다?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미국은, 유럽은 먹지만 연어를 많이 먹죠. 연어가 점핑해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연어에 맞는 어도를 우리나라에 와서 도입을 해버렸어요. 저런 형태의 어도는 동해안 쪽 연어를 위한 어도로 돼야 되고요. 서해안 쪽은 다른 형태의 어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의 물살도 못 올라가는 저 실뱀장어의 특성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쨌든 조그만한 사업비를 받아서 유럽 쪽에 다니면서 이런 어도가 걔네들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고 오고, 우리 한국형 우리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일본의 양식도 우리 유학생들이 배운 것처럼 저도 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제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인데 이렇게 이쪽에서는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이런 민물을 내리도록 만들어서 정말 수십 번 반복해서 이 하구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짜 하구를 만들어 놓고 뱀장어를 여기다 풀어서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기울기가 됐을 때 올라가는지, 바닥을 얼마나 미끄럽게 얼마나 거칠게 뭐를 심어서 올라가야 되는지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맨날 며칠 밤새도록 했어요. 얘가 주로 밤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야행성이거든요. 잠 못 자고 이걸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규정상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아 죽겠는 거야. 그래서 논문 한 편 써낸 거죠. 겨우. 요 실뱀장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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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이 콸콸콸 쏟아지나요? 정말 카펫에 젖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꼬물꼬물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저걸 처음엔 모르고 수돗물을 넣었더니 안 올라가요. 수돗물 그 염소 냄새 때문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거를 염소 다 날리고 그것도 안 돼서 그 근처에 있는 저수지까지 가서 저수지 물 떠서 올리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실패의 소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리호 얼마 전에 했을 때 뭐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조금씩 그게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니까 경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사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바닥의 질은 어떻게 돼야 되고 유속은 어떻게 흘려야 되니까 이런 걸 해서 논문으로 만들어냈고, 그거를 해양수산부 2018년도에 어도 개선 사업에 있었을 때 한번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제 논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거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만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월 달부터 올라오는 그 시기에 매일매일 어민들이 잡는 배에 가서 매일매일 얘를 몇 마리씩 잡는가를 계산해 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 잡으니까 하루에 두 번 매일매일 가서 했습니다. 한 세 달 정도 했으니까 90일 100일 정도 했겠죠. 그걸 가지고 보니까 어도를 굳이 안 만들어도 지금 현재 하고 뚝이 있으면 뚝이 수문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문 조절만 얘가 올라올 시기에 밀물 시기에 조금만 조절만 해도 얘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저 연구를 다 끝내고도 가끔 뉴스에 보시면 낙동강에 하구뚝을 좀 열으니 참개가 돌아온다, 뭐 숭어가 돌아온다, 뱀장어가 돌아온다 이런 뉴스를 최근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금강 쪽에도 그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지금 있고요. 근데 그게 경계면이에요. 무슨도 서로의 이익이 달라. 이 문을 열어보느냐 안 부르느냐에 따라서 민물을 얼마만큼 더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서로의 이득이 다르니까 아직 그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게 좀 말이 거치는데 이게 방송을 하니까 말을 막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떠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 통섭, 교류, 뭐 컨센서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왜? 세상에는 뭐든지 앞면과 뒷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지역이기주의, 부처이기주의,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안 됩니다. 저도 지금 기관장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서들끼리 서로 합의 잘 안 됩니다. 수문만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외국 저널에 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어떤 때 하면 올라가니까 조건이 이런 조건 때 수문을 어떻게만 조금 조절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논문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컨트롤하는 기관에 자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건 외국 사례입니다만 호환 또는 옹벽, 영어로는 리벤트먼트라고 하는 이런 게 있죠. 쉽게 말하면 강이든 바다 해변 연안이든 거기 옹벽 쌓아놓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해놓던지 뭐 테트라포트로 해놓던지 아니면 돌멩이로 석축을 쌓아놓던지 해놓지 않습니까? 왜? 원래는 요까지가 바다였어요. 요까지가 요게 다 바다였어요. 여러분이 간척 사업 이만큼 했어요. 근데 바닷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 뭔가 단단한 걸로 옹벽을 쌓아야지 이만큼 내 간척 사업의 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강이 됐던 바닷가가 됐던 그걸 호환이라고 옹벽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요. 두 개 다 뭐 정상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공 호환이 콘크리트나 보뚝이나 뭐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든가 하면 호수 식생, 하천 식생,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냥 자연 하안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한번 해서 일본에서 연구를 했더니 인공 호환율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이런 석축을 많이 쌀수록 실뱀장어 체포율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뱀장어가 어떻게 해서 뚫고 올라왔는데 하구까지 왔는데 하구 또 댐도 어도도 없는데도 어떻게 올라왔는데 강에서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물살에 쓸려 나가니까. 그 미물한테 좀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이 위대한 인간들이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자, 이런데도 온통 다 호환 옹벽이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로부터 미물을 쓰고 이거로부터 땅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 사업 전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무지하게 줄어드는 거죠. 꼬불꼬불하게 있었던 그 해안선의 길이는 33km로 대치된 거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해안선이 길이가 없어지는 거.
이게 어디냐? 새만금이 있기 전에 1916년도의 그림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그걸 이제 이렇게 모식화했죠. 77년도 이만큼 시커멓게 피끔친 데가 간척 사업한 겁니다. 96년도에 이만큼 간척 사업입니다. 지금은 다 막았죠. 갑자기 경건해지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좀 찔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 괜찮아요. 그때는 그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치를 한다면 탓하는 짓은 안 하고 싶어요. 탓을 하면 그 사람이 반감을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저기 이사장님께서 말씀한 것도 사람을 얻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사람을 얻어 가십시오. 자, 그래서 정말 과학자는 또 근거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 거와 안 한 거에 무슨 차이가 있어? 네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 자,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막히지 않은 시대에 자연하고 만경강과 금강하고 막혀있을 때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만약에 하구를 만들기 전에 조사를 하고 하구를 만든 다음에 조사를 했으면 before and after가 돼서 되게 좋은 논문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책자료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절대 사전조사가 그렇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해결하려고 뭐를 하죠. 정책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저 같은 과학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과학자들한테 여기 대학 총장님들도 계시죠? 제발 사업비 좀 제대로 받아오셔서 연구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제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학생들 교육이 가능한 거지. 학생들 교육이 가능한 것은 돈을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꼭 하십시오. 이 비교를 했습니다. 금강이 막혔을 때와 만경강이 아직 안 막혔을 때 굉장히 가깝게 인접한 두 하구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조건이라는 전제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닷물에 사는 종이 있을 거고 민물에 사는 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수역 얘와 얘의 가운데 건건 찝찝한 소금물 탄 듯한 정도의 물, 그걸 기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브래키시 워러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는 종들을 비교를 했더니 당연히 뭐 보시면 브래키시 워러 요건데요. BF 요 종입니다. 이게 종수가 됐던 몇 마리, 그러니까 종이 몇 종류야, 마리수가 몇 마리야, 도대체 무게가 얼마큼쯤인데라는 각각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여기가 금강이고 여기가 만경강인데요. 만경강이 자연하천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자연하고 훨씬 더 BF, 브래키시, 그러니까 기수종에 사는 종들이 많지요? 여러 항목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막아놨을 때는 기수역이 사는 동네인데 막고 나니까 기수역종은 없어지고 민물종 아니면 바닷물종만 있는 거예요. 근데 뱀장어는 기수종이에요. 여러분이 먹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먹기 힘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석의 나무 나이테처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분석을 하는데 스트론튬과 칼슘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거로부터 뭘 만드냐면 스트론튬이라는 것은 바다에 살았다라는 결과에 나오는 성분이 많이 나오고요, 칼슘은 민물에 살았을 때 그 성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봤더니 보시면 기숙 에스츄어리가 30% 45%, 금강은 45%, 아 맞나요? 만경강은 민물에 사는 것이 49%, 금강에 사는 것이 42% 정도의 그 사는 시간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과학적 근거, 저거를 하나 하기 위해서 또 몇 년을 조사했겠죠. 그걸 가지고 겨우 한 마리 댐을 안 만들었을 때 훨씬 자연하천이다, 자연하구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다 알잖아요. 댐을 안 만들어도, 안 만들어야 자연하천인 거 모릅니까? 자연하구인 거 모릅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내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동료 학자들이 다 리뷰를 해서 검증을 해줬더니 자, 하구뚝을 안 만드는 것이 훨씬 자연적인 하구더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을 증명해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을 증명해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슬픈 세상입니다. 3대 하구 한강, 금강, 낙동강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 얘기를 주로 했겠죠. 여러분 사는 데는 한강 하구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딘가요? 대략 강화도 정도일 거고요. 이게 지금 공항이 있는 뭐 옛날에 영종도, 뭐 용유도 이렇게 합했죠. 요겁니다. 한때는 여기에 또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만든다고 했다가 어민들의 반발에 무산됐죠. 지금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간척사업을, 물론 이때는 피난 왔을 때 쌀이 없으니까 간척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지게지구 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했던 거고요.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갖다 쇠를 붙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됐는데 어민들에 의해서 일단은 그 조력발전소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사실은 반대는 직접적으로 못했어도 근거자료는 제가 드렸어요. 왜? 만약에 이게 물길을 막아버리면요, 이게 수로죠? 무슨 서수로 뭐 동수로 이렇게 수로가 돼 있죠? 물길이 막아지면 나중에 이 물이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감당하실지 나는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여기 부산 분 계십니까? 부산 쪽에서 요새 제일 핫한 데가 LCT인 데가 아니라 그 전에 무슨 도시던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일 조금 뭐 태풍 좀 오니까 막 집을 그 아파트를 다 뭐 상가를 다 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그런 데까지 있었던 거죠. 자, 강화 시간이 많이 됐죠?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결론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강화에 이렇게 수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게 강화고요. 잠깐만 저도 시간을 두고 요거 조금 보시죠. 소리 볼륨을 조금, 예,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제가 3년 동안 강화를 조사하면서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그냥 모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내셔널 그래픽 사진가가 찍은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자연에 드러내면, 들이대면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장면입니다. 이게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강화군의 모습입니다. 감사하시죠. 참 미웠어. 그런 네가 내게 와 이별을 말하고 차갑게 변한 얼굴 내게 등 보이며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서 오르소울을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고 외국의 학자들도 정말 원더풀, 뷰티풀 수없이 외쳤던 건데 지금 저것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물론 거기에 뭔가를 또 덤핑해야 될 만한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물고기를 빙의한 한 과학자로서 문제점은 분명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자원조사 다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이 한강은 정말 아직까지는 자연하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의미가 한번 되새겨 보시면 왜 여기는 빠져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실 일이 있고요. 영종도에 이만은 뭐가 다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가 이미 옛날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제도 참여했는데 이미 그런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런 플로우차트도 만들어놨고요. 제가 그런 걸로 책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물고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과학과 문화가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약간 낭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는 이게 문화입니다. 과학자가 그런 시각으로 문화를 하나 봐준 것뿐이고요. 개발과 보존이 상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 쓰시는 분 쓰지 말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쓰라 이거죠.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개발하는 쪽에서 난개발하는 쪽에서 역개발하는 쪽으로 보존하는 쪽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소통의 협치 제일 문제인데 이건 해셔야 되겠죠. 지자체나 부처 간에 이기주의 협업 다 이유제 파괴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부처별로 할 수 없습니다. 부처 간에 할 수 없습니다. 부처 간에 해야 됩니다. 대통령 직속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벨기에 보면 이렇게 수변이 많은데 수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항만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어민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항구로서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시민들의 자유, 환경, 쉼터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잘 하시면 외국 사례를 제가 쭉 보여드렸고요. 자, 한강도 이렇게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지는 노력 우리가 필요하다. 그럼 해운대는 어떤가, 여수는 어떤가, 군산은 어떤가 다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하나 주장하고 싶은 건 경제특권이 있고 관광특권이 있는데 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물길 자유구역은 없는가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름 고민했고 과학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환경 생물 타령이냐. 자, 지금 수변에 남겨버린 불과 30년 내에 이뤄진 일입니다. 놔두면 관성이 붙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는 그거를 해야 될 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해양에 대한 관심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책 쓴 것도 한번 보시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연구를 발탕으로 물고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